이 2조 전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의 훈구 세력을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살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형성되냐면 바로 지금의 정당의 시초였던 붕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붕당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 초기 붕당은 자 바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동인이란 말 쓰고 서인이란 말 쓴 게 뭐냐면 당시 김효원이라는 신진살인이 경복궁의 동쪽에 산다 해서 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의겸이라는 사람은 기존의 기성살인이었는데 경복궁의 서쪽에 산다고 해서 서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 동인당은 다시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돼요. 자, 광해군 때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광해군 때 명나라와 여진족 사이에 중립 외교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 북인 정권이 북인당이 광해군을 되게 많이 지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인조 때가 되면 서인이 1623년에 광해군의 약점을 잡아서 광해군을 내치고 인조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때부터는 누가? 여기에 있는 서인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자 남인이 참여하게 되는 붕당의 구도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현종 때가 되면 두 차례의 예송이 일어납니다. 1차 예송에서는 다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즉 이때부터 이제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당을 헐뜯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러다 숙종 때가 되면 붕당 간의 고른 등용을 하기 위해서 탕평론을 제기했지만은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권이 계속 바뀌게 되는 환국의 빌미만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신왕국, 기상국, 갑술왕국으로서 서인과 남인이 계속 싸우게 되죠. 자, 그 뒤에 붕당 정치의 변질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수업했던 거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선을 건국했던 세력, 바로 신진 4대부. 그 중에서 급진파 4대부였습니다. 이 급진파 4대부들이 태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했겠죠. 그때 자 수양대군이었던 세조를 도와서 계유정난 때 자 어린 조카였던 단종을 유배시켜버리고 김종서 등을 죽이면서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을 우리는 훈구세력이라고 부릅니다. 훈구파라고 얘기하죠. 자 급진파 4대부들 중에서 계유정난 때 공신을 훈구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성종 때가 되면 기존의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초야에 묻혀 있었던 온건파 4대부들을 등용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사림이라 부릅니다. 자, 이 사림이 3사의 언간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훈구 세력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훈구에 의해서 화를 입죠. 우리는 이것을 사림이 화를 입었다 해서 사화라고 얘기합니다. 사화 순서는 크게 네 가지.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화. 무오사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났었고요. 갑자사화는 패배 윤씨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중종 때 조광조라는 사람을 등용시켰고 자 이거로 인해서 김효사화가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명종 때 외척 간의 다툼 때문에 을사사화가 일어납니다. 무, 갑, 기, 을 순서로 사화를 기억하면 되겠죠. 네 가지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림은 망하지 않고 서원과 향약, 성리학을 기반으로 계속 성장할 거고 이 서원, 향약, 성리학에 대해서는 다시 쌤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떻든 네 가지 사화에도 불구하고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계속 성장하다가 선조 때 되면 사림이 집권을 합니다. 이 사림 세력은 그런데 훈구 세력을 어떻게 처리할 문제와 이조전랑의 이 벼슬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붕당이 형성되었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오늘 해두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